네, 마켓 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제목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좀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굵직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한국금융연수원의 주연수 박사님 모시고 우리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주 박사님은 뭐 제가 아는 경제학자 가운데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시고 발을 갖다가 단단히 땅에 딛고 실전적인 실용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또 그쪽에 고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박사님 우리 오늘 2부에서 나눌 얘기 한번 주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네, 주가는 계속 부진하고 원화는 계속해서 또 약세를 띕니다. 현 경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금통이 열립니다.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할까. 국내 증시 현재 상황에서의 모멘텀이나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 금년 들어서 제도 한번 어제 살펴보니까 그냥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주가 상승률 한 표로 다 볼 수 있는 데서 연내 금년 들어서 보니까 우리만 파란색이에요. 네. 남들 다 올랐어요. 예, 예. 아니 우리만 파란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낮더만요. 금년 들어서는. 네. 최근 1개월로 이렇게 시각을 좁히니까 우리만 빠졌어요. 네. 자, 거기다가 지금 뭐 환율은 계속해서 아직까지 1200원에 가능 1200원대 진입 가능성을 갖다가 뭐 아직 버릴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 뭔가 시장 흐름에서 이 어떤 펀더멘털의 변화를 갖다가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든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박사님께서 보시는 우리 경기 그리고 어떤 뭐 펀더멘털이라고 할까요? 뭐가 이렇게 시장 아래쪽에 이렇게 굵직하게 바다로 치면은 저 심해 깊은데 그 흐르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경제가 다 좋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 실제적으로 금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은 이머징 마켓 인덱스들하고 한국 인덱스가 이제 따로 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본다면 한 20%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국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러시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시경제 지표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 측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측면, 그 다음에 지출 측면 뭐 이제 이런 부분 등으로 네.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조업 부분에서의 숫자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점이 눈에 띈다라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그 제조업 부문의 그 산업 생산하고 그 다음에 출하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16년에 고점을 찍고 2017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2018년 들어오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죠. 이미 그때부터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최근 자료들을 보시면은 전산업 기준으로 따져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약 -0.5%. 그 다음에 제조업 부분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1.5% 정도의 지금 전년비로 말씀하시는 예, 전년비. 거죠? 네네.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경기와 관련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설비 투자와 관련된 항목이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난 2년 동안에 사실 한국의 경기를 설비 투자가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단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설비 투자 지표입니다. 설비 투자 지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10%대 미만 언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게 특히나 이제 기계류와 그 다음에 운송업 양쪽에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부분에서의 설비 투자 사이클이 끝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설비 투자가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설비 투자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투자 항목에서 큰 그 지표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투자 부분인데요. 건설 투자 부분도 기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밝은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신규 그 오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그 전체적으로 숫자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국 경제에서 또 다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출이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금년 들어와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중간재를 수출을 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진한색 그림이 한국의 수출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밝은색 그림이 중국의 수입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수입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코릴레이션이 나타나고 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양쪽 다 안 좋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내수가 좀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내수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밝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 내수 판매 지표인데 이게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은 3.4% 정도로 조금 회복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회복이 됐냐를 보시면은 아주 낮은 부분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정도 상황에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반전의 계기를 본다라거나 아니면 내수 부분에서 회복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경제 성장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보시죠. 전체적인 추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완만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2018년 중반부터 이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박사님. 자료가 네, 한마디로 이렇게 추세들이 보여주신 그래프에서 이렇게 느끼지는데 지금 주박사님, 이거 우리 것만 아니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텐데 이게 우리만의 상황은 아닐 텐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나쁩니다. 상대적으로 더 나쁘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중반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외부에서 보기에도 좀 충격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문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 상황의 심각성. 그러면은 혹시나 이 막 돌발 질문입니다만 이런 상황 하에서 그냥 주 박사님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또 경제를 고민하는 학자로서 정부에다가 조언을 내지는 건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빨리 추경해야죠. 추경? 현실적으로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네. 그 단기간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빨리 재정을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경기 부양을 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하반기에 개선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년도라든가 그 이후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재정 부양을 통한 어떤 그런 경기 확대 방안이 지금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그 정도 규모 갖고 뭐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이번엔 어쩌다 보니까 연준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금통위 통화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박사님 먼저 한번 최근에 이 연준의 이 행보 작년 10월부터 좌우지간 쭉 보면은 뭐 작년 10월만 해도 중립금리까지를 가려면 한참 멀었다 했던 양반이 이번에 지난주 또 의회 증언 가가지고는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것 같다 이러고 네. 말이 뭐 몇 개월 사이에 확확 바뀝니다. 연준이 스탠스도 바뀌고 기존에 우리하고 시장하고 소통하겠다는 점도표도 의미도 없어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연준의 이 최근 행보
그럴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신뢰를 잃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연준의 행보는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연성이 있다. 예. 그런 이유가 뭐냐면 좀 장기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10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작년 10월이 가장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 할 거다. 2019년 중에도 금리 인상 할 거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던졌었죠. 그랬었죠. 근데 이게 확 바뀌기 시작한 게 12월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경기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FOMC 내부에서는 경기 고점 논쟁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동결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된다라는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의미로 본다면 FOMC가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의 여지는 완전히 없어졌고 실제적으로 올해 상반 올해 1분기 중에 그 생각을 해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금리 동결을 할 것인가 동결을 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는 금리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 쪽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걸 따라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 따라갔다? 네. 시장을 연준이 따라간 게 아니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예, 왜냐하면 12월에 먼저 논의를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웃기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죠. 네. 사실 1,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이제 그 좋은 숫자가 나타나면서 일단 시장에 충격을 줬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겠다?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수치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말이죠. 지금 미국 경기를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고용 관련 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 관련은 이미 완전 고용 수준에 가 있는지 한참 됐거든요. 그랬죠. 이미 1년 이상이 됐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고용 관련 지표는 다 후행 지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으로 돌아와서 이슈가 생긴 게 논팜 페이롤이 22만 4천 건. 생각보다 많은데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평균이 16만 건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전 고용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논팜 페이롤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최후의 그 고용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그 정도의 의미로 바라봐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시장에다가 충격을 준 게 CPI 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근원 자료를 보면은 0.3%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이 높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 즉 다시 말해서 FOMC가 생각하는 타겟에서 아래쪽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어떤 단기간의 지표들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지 장기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어떤 다른 그 추세가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야, 그 대목에서 이제 박사님하고 저하고 약간 이제 견해가 다르네요. 시장이 연준을 쫓아갔다고 보고, 저는 뭐 계속해서 연준이 맨날 그 시장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아니면 인명권자의 그 트윗에 협박에 조금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볼 여지도 있었죠. 그러면 지금 좀처럼 우리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을까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금통이.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론 측면에서 하는 게 좋다. 당이론 측면에서 하는 게 좋은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금통위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낮췄는데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한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한번 나왔었단 말이죠. 네. 0.25%포인트 네. 이제 인하하자라는 어떤 금통위원이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나의 시그널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연준의 그러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페더럴 펀드의 그 퓨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페드와치 자료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지금 현재 7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약 72.4%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 정도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9월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9월까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 국내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거를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먼저 할 필요는 있다. 뭐 금리 내려서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낸다. 뭐 심리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한데 혹시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겠죠. 네. 사실 돈을 많이 푼다라고 한다라는 건 결국 돈의 가격이 떨어지고 돈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네.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CPI를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다른 선진국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보다는 실제 실물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은 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네.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막 겹쳐보면은 미국의 뭐 S&P 500 같은 주가하고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이렇게 정책금리하고 겹쳐보면은 항상 이렇게 장 빠지면서 금리 인하하거든요. 네. 과거 추이는. 예. 금리가 약간 후행적이죠. 금리가 후행적이었죠. 그래서 꼭 금리 내리는 게 주가 상승했다가 실증적으로 과거 경험적으로는 뭐 보장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그냥 증시 측면에서 그러면 금리 인하가 조금 그러면 주가는 떠받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 쉽지 않은 질문이냐면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적으로 채권 가격과 관련된 이슈들 즉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인가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려면은 실제 기업들의 오퍼레이션 인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2019년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는 조금 빠른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현수 박사님은 우리 또 환율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평소에 많으신 분인데 자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리 지금 달러가 이제는 달러가 좀 본격적으로 약세로 가줄까 말까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 우리 서울에 아직도 이게 보면 쉽게 잘 안 빠지는데 1150원 열리고 나서는 쉽게 잘 안 밀리는데 이 1200원대 한번 기어이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달러하고 우리 서울에서의 환율하고. 아, 어려운 질문이죠. 네. 아, 왜 어려운 질문이냐면 사실 그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한국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다음에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달러화 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약세 쪽으로 갈 개연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 예. 쪽으로.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그 FOMC에서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9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달러의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최근 단기 금융 시장에서 달러화의 공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머니마켓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화 경색 조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풀려가는 입장이긴 예, 하고요. 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달러화가 강세로 갈 유인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유인이고 두 번째 원화 관련된 이슈는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시경제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빠른 속도로 개선이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경기 반등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견인할 만한 어떤 특별한 요소가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일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 나오고 있지만 예.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예. 한다면 원화 가치가 강세로 전환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은 달러와 약세와 원화 약세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어떤 팩터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지금 단기적으로 1200원에 대한 논의는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 달러와 약세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1150원에서 1200원 사이 정도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 그러네요. 만약에 이 와중에 글로벌 달러 시세도 달러 강으로 가면은 1200원 한번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은 오네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 네. 와중에 달러까지 바깥에서도 달러가 강해지면은 뭐 또 위안도 약해진다면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또 조금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또 이렇게 허락지 않네요. 주 박사님 오늘도 뭐 이렇게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시겠습니다.